안녕하세요. 오늘도 재즈 페스티벌에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 그 근처 뒤편인데 낮이에요. 오늘은 낮 1시 지금 낮 1시인데 이쪽에도 이제 유동 인구가 참 많죠. 이 시점에 가지고 몬트리올 그 다운타운에는 유동 인구가 참 많아요. 뭘 해도 잘 될 때입니다. 한번 둘러볼게요. 이게 바로 오늘 낮 풍경이에요. 여전히 사람들 많죠. 연주는 이제 찾으러 다녀야지 돼요. 오늘의 재즈 페스티벌 풍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즈 페스티벌의 한 편에서는 영화를 찍네요. 무슨 영화일까요? 볼까요? 지금 공항처럼 꾸며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예요. 승무원처럼 하고. 그리고 여기도 재즈 페스티벌 주변 풍경 중 하나. 이게 지금 그 팔리아먼트고요. 의사당이고 그 앞에 예. 물 위에 불이 타요. 여기다가 삼겹살 같은 거, 생선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안 되고요. 그런 게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여기 재즈 페스티벌에 구로권 방향 동쪽으로 한번 안내해 볼게요. 몬트리올 보면 서쪽은 영어권이고 이제 동쪽은 구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이쪽이 이제 그 동쪽 방면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. 그리고 여기 공 넣으면 뭐 주네요. 저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사람이 던져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. 뭐 줄지 모르겠는데 해봐야지. 이렇게 재즈바 있고 그리고 이렇게 폭포 앞에 또 공연장 있어요. 여기도 저녁 되면은 또 이제 공연 계속 하고 이래요. 이쪽은 재밌는 게 이 가게들 있는데요. 그중에 이제 섹스샵, 무드웰빙용 물건들을 파는 곳이 있고요. 그리고 호텔 같은 거 있고 그냥 가게들이 그대로 이제 그 재즈 페스티벌하는 길에 있어요. 얼마나 넓게 진행되는지 알겠죠. 여기서도 이제 계속 거리 공연 같은 거 있네요. 여기 하얗게 분장한 여자는 분장 만지고 있고. 자, 재즈 페스티벌 기념해 가지고 한번 무드웰빙 샵을 구경을 다음에 할까요? 이쪽에서는 뭔가 퍼포먼스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